여성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산부인과 의사 조준영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조준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진료실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궁금해하실 걸로 생각하는데 산부인과 진료실을 오늘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료실로 일단 오시겠습니다. 들어와 보실래요?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처음에 이제 저렇게 간호사실에서 이제 문진을 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됩니다. 들어오셔서 저를 만나게 되죠. 제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복강염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거의 이제 세 종류의 환자분들이 오시죠. 첫 번째는 자궁근종 환자 아니면 성근종 환자분들이 오시고, 두 번째는 자궁내막증 환자, 세 번째는 난소기형종 환자분들이 이제 제일 많죠. 이세 가지 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이쪽에 앉고 저도 이제 이렇게 앉아서 환자분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오시면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세 가지 종류의 환자분들이 이제 와서 앉으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분이 뭐 때문에 오셨는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 맞췄는지 그 비밀이 뭐냐면, 자궁근종 환자분들은 하혈을 많이 하죠. 하혈 많이 해서 얼굴이 이제 좀 이렇게 노랗고 좀 창백해지셔가지고 힘이 좀 없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굴이 노랗고 좀 힘없이 이렇게 들어오시고 이러면은 자궁근종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요. 자궁내막종 환자분들은 좀 젊은 분들이 많죠. 젊은 분들이 많고 생리하고 이런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생리통이 많죠. 통증이 많고 생리할 때 이제 아프고 여러 가지 통증이 많이 동반되니까 약간 이제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얼굴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아파서 온다 이런 얼굴로 좀 찡그리고 오시거나 배가 이렇게 아파서 오시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 자궁내막종 환자들이 많고요. 난소기형종 환자들은 그런 분들은 어떠냐면, 내가 왜 여길 왔지?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얼굴이 별로 환자 같지 않게 오셔가지고. 왜냐하면 난소기형종은 유착도 별로 없고, 통증이 오기 전까지는 환자분 대부분들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검진하다가 발견되고. 그래서 내가 꼭 여기 들어와야 되나? 이런 얼굴로 별로 들어오는 걸 별로 탐탁지 않게 하는 얼굴로 들어오시면 기형종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종류의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제 앞에 앉아서 제가 이제 어떻게 오셨냐 이렇게 여쭤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이핑 치고 그러고 이제 말씀을 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진료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저기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도 제가 오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이제 진찰실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제 환자분들이 직접 저에게 이제 손편지를 보내주신 겁니다. 제가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걸 보면서 제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너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이제 손편지가 있으실 때그 정성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정성, 감사함을 표현한 이런 거에 제가 너무나 따뜻함과 제가 용기를 많이 가지고 또 환자분들한테 또더 열심히 수술에 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겁니다. 제가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시죠. 이제 환자분들이 들어오시면 이제 이것이 이제 탈의하는 곳입니다. 탈의하여서 이제 치마를 입고 오시면 좀 편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치마를 입고 오시면 주로 탈의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타킹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로 안 입고 오시는 게좀 편하고요. 여기서 이제 탈의를 하고, 바지를 입고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치마를 하나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갈아입고 이제 이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셔서 이게 이제 진찰 때예요. 이 진찰 때인데, 환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산부인과 오기 싫어하죠.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여기에 이제 앉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이제 벌려야 되니까, 특히 이제 남자 의사가 산부인과에서는 이제 있으면은 더더욱 오기 싫어하시죠. 그렇지만 이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치과를 가거나 이비인후과 가거나 해도 이제 이렇게 안쪽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궁, 안쪽 자궁까지도 이제 보려면은 이런 의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보기가 힘들거든요. 머리가 이쪽으로 두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놓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누우시면 이제 저절로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서 편하게 돼 있고, 요즘은 이제 이게 지금 온돌처럼 이렇게 가을 겨울에는 좀 차니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게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의자고요. 그럼 좀 따뜻함을 많이 느낄 수 있겠죠. 차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진찰을 하게 됩니다. 진찰을 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초음파죠. 초음파고 여기서 이제 자궁 근종이라든가 난소 기형종, 자궁 내막종 이런 걸 이제 이 초음파를 통해서 진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질초음파, 그리고 배초음파, 배로 보는 초음파, 그리고 항문초음파, 이세 가지를 주로 많이 하는데, 이 질초음파가 이제 난소라든가 자궁을 보기에 가장 제일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일 유리하고 제일 정확한 진단을 할수 있죠. 그래서 질초음파, 왜뭐 배로 봐도 되지 않나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배로 봐도 되긴 됩니다.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배로 봤을 때는 아주 근접하게 이게 부루부가 이게 배로 볼 때는 이걸 쓰거든요. 이걸 썼는데, 이거가 이제 아주 근접하게 접근을 못하고, 이거는 아주 근접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위치, 크기, 이런 걸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루브인데, 베지날 프루브라고 질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초음파 기구죠. 그죠? 이걸로 이제 보통 초음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진찰을 하고, 이제 환자분에게 이게 어떤 상태다라는 걸 말씀드리죠. 여기가 이제 진료실 제가 잠시 말씀드린 진찰실입니다. 네, 이제 또 저쪽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산부인과 진료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산부인과 진료실 많이 궁금하셨죠? 조금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산부인과 의사가 된걸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산부인과 의사 조준영입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